계속 누르면 넘치겠네? 수분 뭐 안 세팅을 하시고 수면제를 드셔야 돼요. 애니몰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의 DK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그 남양주에 수초 고수가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도사를 만나다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 분은 누구시죠? 도사입니다. 네? 일단 목소리로만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이 수조는 1200, 450에 450 일반 넉자 광폭이고요. 저희 이바구미 수조에서 보셨다시피 이 밀레니엄 스톤을 저한테 주신 분이에요. 그쵸? 그쵸. 이 어항이 이랬었어요. 짠. 이렇게 이제 미크란테뭄이랑 스트로징 네펜스랑 헤어글라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어항이 이렇게 엎어버리셨어요. 미니 티그마 맞나요? 그냥 티그마입니다. 네, 티그마 그 다음에 이그로 워터를 이렇게 깔아놓으셨는데 일단 이 어항을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죠. 렛츠 기릿. 자, 이번에 이 어항을 엎으셨는데 왜 엎으셨나요? 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수초가 너무 자라서? 네, 엎고 싶었어요. 1년 정도 운영하셨나요? 그렇죠. 그쵸. 세팅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 잘 했죠. 네, 잘 하셨다고 합니다. 네, 힘들게 했습니다. 네. 이 어항에 사용된 돌이 뭐였죠? 밀레니엄 스톤이죠. 밀레니엄. 새천년 스톤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그 2000년도 될 때 밀레니엄 쇼크 있지 않았어요? 밀레니엄 버그가 있었죠. 버그. 밀레니엄 쇼크에서 뭐, 네. ATM기에서 뭐 돈 뽑으면 뭐, 만 원 뽑으면 뭐 천만 원씩 나오고 그런다 막 이러면서 막 뉴스 기사도 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2000년대가 될 때의 얘기입니다. 네. 이 돌들 하나가 20kg 넘었던 것 같아요. 주석들이. 15에서 20kg 정도. 네, 15에서 20kg 됐던 것 같고. 이게 지금 세팅을 지금 바꿔서 그렇지, 기존 영상 잠시 여기 오버랩 해볼게요. 짠. 네, 기존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헤어 글라스 밭을 만들어 넣었었고, 앞에는 미크란테뭄이었죠? 네. 네, 미크란테뭄 밭에 이 다양한 생물들,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아쉬운 게 있었다면서요? 일단 저 가운데 부분에, 네. 이 가운데 부분? 네. 돌이 시작하는 그 뿌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뿌리 부분이요? 네, 수초가 네. 너무 많이 접히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덮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처음에 구상했던 그런 레이아웃의 느낌이 좀 많이 사라져서 그래서 리셋을 한 거죠.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바닥재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 그렇죠. 어항 높이 네, 처음에 네. 방토 작업을 좀 제대로 안 해서 네. 점점 흘러내렸죠. 퍼서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수초가 다 덮이면서 그냥 그대로 완성하게 됐는데 아 원래 세팅에 이게 이렇게 네. 올라왔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흘러내리던 거를 뒤로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지가 높아졌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소일 높이가 지금 반 이상을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 생물을 좀 빨리 투입을 해서 네. 네. 그만큼 소일 흘러내리는 속도도 좀 빨랐고 수초왕 세팅을 하고 생물을 빨리 넣었으면 처음에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그냥 네. 네. 방토 작업과 생물을 늦게 넣는 네. 것이 비법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수초항 성공을 하려면 방토 작업 제대로 하고 첫 번째 네. 생물을 늦게 넣어라. 그렇죠. 지금 그걸 실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번 잡혀냅니다. 네 이번에 새로 하는 거는 네. 이렇게 제대로 실현을 하셔서. 근데 이렇게 좀 세팅을 또 하다 보면 네. 결국에는 뭐가 좀 돌아다니는 걸 좀 넣고 싶어요. 그렇죠. 욕심이 네. 생기죠. 빨리 물고기를 넣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다 싶으면 그때를 좀 간과하고 빨리 생물을 넣어버리거든요. 네. 네 그걸 참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기간이 미쳐요. 아 맞습니다. 세팅 처음에 하고 한 네. 2주 한 그 기간. 그렇죠. 저도 못 참습니다. 세팅을 하시고 수면제를 드셔야 돼요. 세팅을 하고 수면제를 드시랍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토가 약간 특이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스펀지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스펀지로 매직 스펀지 네, 이렇게 청소하다가 남은 매직 스펀지 그냥 이 사이사이 이렇게 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왜 볼탑이 여기 있지? 나오나 이거 물? 네, 눌러도 돼요? 나오고 있죠. 네. 오! 그리고 조금씩 미세하게 흐르고 있어요. 재밌네요. 네. 계속 누르면 넘치겠네? 지금 뭐 안 그래도 미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휴 잘 보시면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동 물갈이죠. 자동 물갈이. 네. 저거는 물 보충이잖아요. 물 보충이 되는 거고 네. 그 옆쪽에 보시면 자동으로 물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요거 말씀이죠? 네, 여기서 1초에 한 방울씩 빠지나요? 그건 모릅니다. 그냥 흐릅니다. 아, 예. 많이 빠져요. 1초에 아니고요. 예. 쭉 빠지면 미세하게 계속 들어오는 무한 환수 어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런 게 수초왕에도 좋기도 하지만 디스커스 왕에도 저렇게 해두시면 진짜 좋아요. 디스커스가 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 이 무한 환수왕 호수가 갈 일이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별로 환수를 잘 안 합니다. 아, 자동으로 되니까. 그럼 지금 수치상 뭐 하루에 몇 프로가 전체 환수가 되는지 뭐.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네. 80% 정도 되죠. 80%. 1일 80% 환수되는 수초왕. 장난 아니네요. 아, 80%가 아니라 거꾸로 말했네. 한 20에서 30% 정도 되겠네요. 아, 20, 30%밖에 안 돼요?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한 50% 되겠네요. 다음번에는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ET인가요? 저는 드롭 체커죠. ET. 이거 손을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네. 드롭 체커요? 네. 뭐가 떨어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산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이탄의 농도 측정하는. 네.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간지용이잖아요. 멋이죠. 그쵸. 네. 간지란 말을 써도 되나, 요즘에?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뭔 용입니다. 저희 시대는 이 간지가. 아, 그쵸. 아, 저는 좀 더 어리기 때문에. 네. 저랑 또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뭔 용입니다, 이건. 이산탄소 네. 체커기고요. 이게 정상일 때와 부족할 때 뭐 이런 건 차이가 있나요? 뭐, 정상일 때는 약간 초록색. 지금처럼? 좀, 네, 그렇죠. 약간 좀 많다 싶으면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 물량 대비해서 네. 적당하다 하는 게 초록에서 노란색 사이. 이게 이탄양이 부족할 때는?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푸른색. 여기가 조금 진해집니다. 아. 그러면 드랍 체커가 있으면 이게 뭐 이탄이 초당 몇 방울 나와야 이 여왕이 맞다 이런 걸 크게 상관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저 드랍 체커의 색깔을 통해서 이탄이 적당히 들어가고 있다.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멋진 아이템보다는 필수 아이템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멋이죠. 결국엔 멋입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보자. 입출수구가 지금 이제 이런 거 쓰시네요. 유막 제거기 이거랑 릴리 파이프네요. 그렇죠. 네, 이걸 쓰는데 뭐 이것도 쓰는 이유도 또 멋 용이겠네요. 멋이라기보다는 네. 근데 이거는 쓰다 보면 약간 유막이 낄 수 있어요. 네, 어항에. 네. 수초왕에 특히. 네, 유막이 끼기 때문에 이거를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거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네. 그냥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위를 약간 이렇게 눌러주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잘 빨려 들어가고 제거가 잘 됩니다. 이거 뭐 여기 이지 라이프 적혀있는데 광고 아니시죠? 그리고 또 멋 아이템이 하나가 또 있네요. 이 트위스터 리액터 이거. 아, 그쵸. 자, 에너지 한번 딱. 딱. 나와라! 기포! 팡! 껐나? 보통은 세 번 누릅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온다! 한 번 더. 삑! 멈췄다. 나와라! 기포! 이야. 사실 이거 왜 해놨어요? 솔직히 얘기해 주시죠. 애니멀로우 TV